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신조어 쿨톡 시작합니다. 추미애 아들 탈영 의혹 사건, 이게 점차적으로 참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그 국민일보가 오후 4시경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그 추미애 아들 대위, 그 추미애 아들 근무했던 부대의 김모 대위를 지난 6월 검찰에서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분명히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진술조서에서 누락시켰다는 얘기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젯밤에요. MBC 이 어용 나팔수라고 하는 이 정권이 나팔수라고 하는 MBC가 말이죠. 사고를 냈습니다. 아주 큰 사고를 냈습니다. 추미애 측의 그 구차한 변명, 거짓 해명에 거의 쐐기를 박는 정도의 결정타를 어제 밤에 MBC 메인 뉴스에서 냈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리포트 제목은 아들 휴가 심의 안 거쳤다. 해당 부대의 문제. 어찌 보면요. 추미애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와 해당 부대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기사 리포트 내용을 천천히 뜯어보면요. 추미애 아들이 얼마나 황당한 휴가를 보냈는지 이 MBC 리포트의 결론은요. 병가가 19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 6월 5일부터 열을 받았고요. 또 9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일은 개인 연가로 했고요. 이 마지막 4일은 행정 서류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이 19일, 이 병가 19일 중 적법한 군 규정에 맞는 적법한 휴가는 단 4일뿐이었다. 이게 어제 MBC 보도의 핵심입니다. 추미애는요, 이제 MBC로부터도 두들겨 맞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MBC 보도 좀 뜯어보겠습니다. 앵커 멘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위해서 23일짜리 휴가를 간 걸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병가를 내주는 과정에 군 규정을 위반하고 요즘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까지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 측은 관련 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었고 승인 여부는 군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그 아들 변호인이 내놓은 그 입장문도 자기들은 할 거는 다 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행정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그 행정 처리하는 그 해당 부대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뉘앙스의 입장문을 엊그제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9월 1일이었죠. 9월 1일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 그때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당시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고 승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했는데 서류상의 그런 게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그러니까 서류상의 그런 거라는 거는 군의 간 소견서라든가 외부 병원의 진단서라든가 뭐 그런 겁니다. 서류상의 그런 게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행정 절차상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 화요일 9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 신원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MBC 리포트 보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실제 절차를 따져봤다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 서재휘가 예,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에 병가를 받아서 부대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서 7일에 입원을 해서 9일에 무릎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병원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거는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2박 3일 동안입니다. 예, 퇴원했고 이거 MBC 리포 MBC도 이걸 확인했고요. 10일 예, 그런데 본인이 아닌 추장관이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절차를 문의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휴가 기간 동안에 2박 3일 삼성서울병원에 6월 7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MBC 요 리포트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 역시 병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심의를 반드시 거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국방부 역시 이걸 병가 제도를 악용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예, 반드시 이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예, 서재위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요런 꼼수가 있지 않았나. 저는 요 MBC의 요 보도를 보고 요런 꼼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1차 병가는 10일 아닙니까? 근데 2차 병가는 거기서 하루가 빠진 9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루가 빠진 9일을 했겠는가? 바로 열흘이 넘는 병가의 경우에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열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루를 빼고 9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추정 을 해봅니다. 여하튼 근데 그냥 MBC 보도로는요 그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병가를 연장받았다 하는 거고요. 에, 그래서 군 관계자는 검찰에서 서 씨 휴가 연장이 정상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문의해와 그러니까 MBC가 군 관계자의 취재를 했는데 검찰에서 서 씨 휴가 연장이 정상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문의를 해오길래 국방부 지침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아,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군에서는 제가 엊그제 저녁이죠. 엊그제 저녁 그러니까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경에 서울신문이 인터넷판에 기사를 올렸는데 그때 육군 관계자는 추미애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었고 거기뿐만 아니라 국방부 민원실에도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서울신문에 확인해 줬다. 서울신문 취재에 응해서 맞다라고 확인해 줬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서울신문 그 기사를 보면요. 병가를 연장해 달라고 하는 외압성 그런 전화는 아니고 단순히 병가 연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를 문의하는 전화였다 이런 정도의 이제 해명인데 하여간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한 거는요 이제 빼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군에서도요 육군과 국방부에서도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맞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MBC 보도는 이게 국방부 지침 위반이다 하는 답변을 검찰에 보냈다. 동부지검에 이거는 국방부 지침 위반으로 그 병가를 간 것이다 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보냈다. 이게 어제 MBC가 보도한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23일 장기 휴가가 가능하려면
지켜야 할 규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의관 심의,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것만이 아니다.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대와 병원이 너무 멀 경우에 한해 통원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 씨는 퇴원 후 그러니까 6월 며칠이에요. 6월 7일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6월 9일에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갔다. 그거 얘기죠. 집에 있는 동안 통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이게 어제 MBC 리포트 결과입니다. 집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스스로 퇴원해서 집으로 갔으면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통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하는 거고요. 서 씨 측은 퇴원 후 6월 21일 2차 병가 기간 중이죠. 2차 병가 9일 중에 하루인 6월 20일 하루만 실밥을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다른 날은 이게 충격적입니다. 다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은 불러 소독 등 치료를 받았다. 즉 의료인이 왕진을 한 것이다. 아 이게 어제 MBC 보도에서 가장 어찌 보면 이게 귀가 쫑긋하는 대목입니다. 의료인을 불러서 소독 등 치료 이른바 왕진을 받았다. 근데 추미애가요 작년 12월 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런 식의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수술 이후에 처치를 못해서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그래서 휴가를 연장해서 치료를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통원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의료인을 집으로 불러서 왕진을 했다. 근데 현행 의료법상 왕진은 불법이다. 따라서 왕진을 받기 위해 병가를 써도 된다는 규정 역시는 불법인데 불법을 위해서 그런 군의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서 씨 병가 중 그러니까 19일에 걸친 두 차례의 병가 중 절차에 맞는 휴가는 이번 3일 그러니까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2박 3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은 이번 3일과 6월 21일 실밥 뽑았다는 6월 20일 하루 그러니까 19일 병가를 갔는데 군 규정에 맞는 휴가는 그 중에 단지 4일에 불과했다. 19분의 4만 정당한 휴가였다라는 게 어제 MBC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19분의 4만이 19일 병가 중에서 단 나흘만이 정상적인 휴가였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병가가 끝나면 그 기간 중에 진료 기록과 수납 영수증, 병원에 가서 그 진료받은 기록과 거기 뭐 병원비 치른 수납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민간 병원 진료를 위해 병가를 낸 경우에 입원 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부대는 그거를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딱 3년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17년 6월이니까 근데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부대 측은 해당 서류 원본커녕 서류 접수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서류 접수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 원래 기록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서류 접수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다. 어저께 그 추미애 보좌관 측에서 뭐라고 해명했죠? 다 그 의료 관련 그 서류를 다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해당 부대에 다 제출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제출을 했다라고 추미애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류 접수 기록조차 없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갔어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예 제출을 안 하고 제출했다고 추미애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든가 아니면 부대 측에서 받았는데 이거를 접수 기록에 안 남겼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 민감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큰 이런 거를 행정처를 일부러 누락했다 이런 게 과연 가능합니까? 아니 이렇게 민감한 거는요
거짓으로라도 자꾸만 그 행정 처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휴가를 갖고 그 관련 서류는 여기 이렇게 있다 라는 식으로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해놔야 되는데 제출받은 서류를 일부러 뭐 접수 기록조차 안 하고 없애버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목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당시 서 씨가 아예 제출을 안 했던 것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MBC 리포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당 부대가 엄청나게 잘못했으니까 거의 감찰을 해야 된다. 아, 군 관계자. 이 정도 군 관계자가 되려면요. 육군 본부 내지는 국방부 관계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육군 본부 내진 국방부 관계자가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MBC 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 씨 휴가 연장 절차를 물어본 것은 내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MBC조차도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맞다. 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 정권의 나팔수라고 알려진 MBC가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MBC가 왜 이런 사고를 쳤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리포트 제목을 보면요. 아들 휴가 심의 안 거쳤다. 해당 부대의 문제. 이러니까 추미애 측은 문제가 없는데 그 해당 부대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의 책임을, 문제 소지를 이제 그 부대 측에 떠넘기려고 하다가 골프로 치면 오비, 당구로 치면 삑사리가 나서 취재하는 과정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보낸. 그러니까 취재 의도는 해당 부대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추미애 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부대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하려는 취재 의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오비 또는 삑사리가 나왔고 이런 식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리포트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미애를 손절하기 위해서 청와대나 이런 권력 핵심부에서 MBC에다 이런 거를 살짝 흘려가지고 이거 보도해봐라. 추미애를 손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권력 핵심부에서 MBC에 흘린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정권의 나팔수 MBC가 추미애에게 쐐기를 박는 그런 보도를 내보냈다. 세상 참 재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